전쟁건설 로봇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전쟁건설 로봇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업체로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, 북미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앞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는 1,087.3: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증거금으로 약 8조 2,800억 원이 모였습니다. 전쟁 건설 로봇은 상장 후 생산 설비 대형화와 자동화에 투자해 콘크리트 펌프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신규 사업인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, 스마트 로봇 CPC 개발을 통해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